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4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ime spent on online intersection with members of one's own까지. 자, 그래서 시간이 주어고요. spent가 과거분사로 썼어요. 자, 써지는데 online intersection, interaction의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인데 저 one's own 하면 여기서 해석을 의역해야 되는데 같은 종류의. 그래서 one's own kind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온라인의 상호작용에 써지는 PP 시간은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자, pre-selected 또 과거분사 pre-selected community에서의 구조예요. 자, pre-selected는 사실상 여기서는 뭐 좀 애매한데 interaction이라고 봐줘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상호작용이냐면은 미리 선택된 공동체에서의 또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과거분사. 자, 실제 주어는 시간이고요. 분동사는 leaves. 그래서 남겨놓는다. 자, 더 적은 시간이 사용 가능하도록. 자, for actual은 실제적인 만남. 예. 자, with wide variety of people과. 그러면 넓은 다양한 범위의 사람까지. 그럼 이 사람이까지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에서 쓰는 시간이 실제로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다는 뜻으로 썼어요. 자, 만약에 피지스트, 물리학자를, 자, for example는 삽입절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 물리학자가, 자, world to 하다면은, 그래서 B2 용법이죠. 우리 B2 용법의 형용사 용법, 투부정사, 예정, 의무, 가능, 의도에서 의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뭐, 의도가 있다면, concentrate, 집중, 할 의도가 있다면은, 자, on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지금 동명사,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에 exchange로 들어갔어요. 교환. 자, 교환을, 이메일을. 자, 그리고 electronic preprints. 전기 인쇄 견본까지. 전자기적으로 인쇄가 미리 된 걸 말해요. 인쇄 견본을. 자, with exchange 전치사 with 썼죠, 여기서. 자, with other physicists. 다른 물리학자들과 around the world 혹은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자, 그 다음 워킹의 분사구조 또 ing는 누가 일하냐면은 다른 물리학자들 설명해주는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죠. 자, 어떤 물리학자면 일하고 있는 같은 specialized과 과거분사. 자, subject area에 같은 전문화된 주제 분야. 주제 분야에서. 자, 여기까지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다른 물리학자와 전 세계에서 교류할 의도가 있다면은 자, they. 자, 이 물리학자들은 would, 뒤에 동사 원형은 devote. 자, likely는 가능성이죠. 할 것 같다. 헌신. 자, 헌신은 어떻게 더 할 것 같다, 시간을. 자, 그 다음 would 동사 원형에 아까 보시면은 자, would 동사 원형에 1번 devote의 동사 원형 썼고요. 자, 여기서도 사실상 would 생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would 동사 원형에 2번 아마도 be 될 것 같다는 뜻이겠죠. be에 해석하셔야 돼요. 자, be less receptive 형용사예요. 수용. 덜 수용하게 되는데 to 어디에? 자, new way of looking at the world에. 자, 새로운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덜 수용하게 된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결국엔 어떠다? 좀 네거티브를 가지고 온다. 아, 라는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The facilitating the voluntary construction of highly homogeneous social networks of scientific communication까지 묶이고요. 자, 대어플 삽입절.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allows 이렇게 썼어요. 자, facilitating은 촉진. 자, 촉진시키는데 자발적인 건설. 자, 자발적인 건설을 촉진시켜요. 매우 동종화된. 자, 매우 이제 바뀌었네요. 자, 매우 부사 동종화된. 자, 동종이란 말은 같은 종류로 된 사회 네트워크인데 자, of scientific communication 과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가 비슷한 사람끼리 과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인 걸 촉진시키는 것은 허락해줘요. 자, allow it to be죠. 목적어인 개인
들이. 자, filter에서는 걸러내다. 자, 걸러내는데, 자,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 과도한 정보의 흐름을 걸러내준다. 하면 여기서는 순기능이죠.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버시의 실제 하고 싶은 말이죠. 실제 의도가 우리 욕하기 전에 아 너 이거는 잘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the result 그 결과는 그 결과를 해석을 잘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온라인 교류. 온라인 교류의 결과는 그래서 얘는 뭐 나오질 않았으니까 약간 삽입절로 넘어보겠습니다. 자, result 결과. 는 자 메이 아마도 B 되게 되는데 또 B 해석해야 되겠죠. 자, the tendency가 되게 돼요. 자, 하면은 tendency는 명사 형태로 경향이 되게 되는데 to over filter it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향이면 to over filter가 형용사용법으로 빈칸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여기 만약 문제를 내자면은 자 오버해서 필터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너무 걸러낸다. 자, 너무 걸러내는데 뭐를 information은 단수로 썼어요. 정보를. 자, 그러므로 자, eliminating the diversity of knowledge circulating and diminishing the frequency of radically new idea 하면서 저 분사 구조에 또 어법 주의해야 되는 게 자, 그러므로 eliminating 하면서 분사 ing 자, 그다음 diminishing 하면서 분사 ing 지금 병렬 구조 두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아까 주어가 누구였는데 다 찾아보면 결과죠. 아까 무슨 결과였죠? 여기서 주어는 온라인의 교류가 제거하면서 뭐를? 다양성인데 어떤 다양성이냐면 지식의 다양성을 또 분사구조 또 썼죠 여기서 자, 어떤 지식이냐면 circulating 지식 자, 순환 순환이라는 게 해서 순환이라는 게 교류되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순환되어지는 정보를 줄여준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분사구조에서 아까 실제 주어는 누구였죠 아까? 온라인의 교류가 똑같아요 얘랑 자 diminishing 감소시키면서 자 뭘 감소시키냐면 the frequency 주기 자 빈번도예요 of a radically new ideas까지 극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주기를 감소시키면서 자 실제 의도는 뭐야? 부정이다 안 좋다 온라인 교류만 하면 자 in disregard의 뜻은 이라 이러한 관점 자 해서 이러한 리갈드를 리스펙트 관점 혹은 라이트 빛이 아니고 관점이라는 뜻으로 아스펙트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심지어 삽입절이고요 자 journey 여행인데 자 through the stack of real library까지 자 어떤 여행이냐면 through가 또 주어 수식해주죠 여행인데 through the stack 많은 양 쌓여있다 뜻이에요 뭐 하는 양 자 많은 양의 자 진짜 도서관의 여행은 자 can 또 be 될 수가 있다 자 more 뭐 더 좋은 거 나오겠죠 이 사람은 온라인을 싫어하니까 어휴 들키기네요 자 more fruitful 될 수가 있다 또 빈칸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ruitful은 결실 그래서 과일이 생기니까 결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and then trip 여행인데 through today's distributed virtual archives까지 그래서 through 전체사가 또 trip 수식해주죠 여행인데 어떤 여행? 자, 오늘날에 distribute 되어진 자, 뒤에 나오는 archive 수식해주죠 분포된 가상의 자, virtual 가상 가짜란 말이에요 문서 보관소 자 문서 보관소 분포 되어진 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인터넷에 자 인터넷을 인터넷 상의 지식을 지금 가상의 문서 보관소에 분포되어진 것을 여행하는 것보다는 실제 도서관 가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자 왜냐면은 자 it 가주어 자 seems 단수 처리했고요 이것은 seem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difficult 어려워 ly 들어가면 안 되죠 to 진주어 자 사용하는데 available 사용 가능한 자 search engine들을 to emulate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그러면은 따라하기 위해 자 따라가기 위해서인데 자 efficiently 부사하게 따라가기 위해서요
효율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mixture of predictable 혼합물, 자 혼합물인데 of 자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혹은 놀라운 발견들을 혼합시키는 것을 효율성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서치 엔진, 온라인 서치 엔진으로는. 자, 대시마라는 것도 관계대명사로 이 놀라운 발견을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놀라운 발견들은, 자, typically,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보시면은, 자, 발견들 복수로 취급했죠. 그럼 관계대명사 대토 복수. 자, 동사에 복수동사. 여기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복수동사 취급해 주시고, 자, 이런 발견들은 결과인데, of physical, 물리적인, 자, shelf searching인데, 선반, 이런 뜻이요. 자, 선반을, 선반이란 말은 뭐냐면은 책이 올려져 있는 선반을 말해요. 자, of extensive, 광범위한, 자, 도서관의 모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너가 도서관 가서, 네가 물리적으로 선반 뒤져가면서 망대한 양을 찾아봐야지 놀라운 결과가 오는 것이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됐으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문으로 보면은, 자, 여기, 자, focusing on online intersection with people who are engaged in same specialized area까지 또 동명사 쪽으로 쓴 거죠. 자, 집중하는데 온라인의 상호작용 에 집중하는 것은, 자, with people인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who 복수 복수 복수동사로 썼어요. who are engaged in 연류된, 자, 연류되는데 same specialized area 같은 전문화되어진 분야 연류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자, can 어떻게 해요? limit이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죠. 부정적인 제한하는데 potential 잠재적 원천을, 자, 정보에 그럼으로 만드는데 it 감옥적어 그것을 덜 probable 일어나게 가능성이 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less. 자, for unexpected죠. 예기치 못한, 아까 우리 못한 뭐냐면 surprising이라는 표현 썼죠. 놀라운 발견들이, 자, to happen 일어나도록 회용사용법.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아직까지 뭐 놀라운 발견하기에는 정보가 좀 드물다, 좀 부족하다, 너무 다 걸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온라인 교류도 좋지만 여기에다 몰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에 서로 고립되어 있죠. 서로 다 걸러내고 아무것도 찌꺼기도 안 남았다. 여튼 이런 내용을 빌게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종의 온라인 모임의 정보는 새로운 발견을 하기엔 부족하다.